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긴급 소식. 빠밤. 창정 5호 B 추락 소식이에요. 최근에 중국 로켓이 떨어졌다. 사실 이게 주변에 지인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일단 미디어에서 엄청 터졌어요. 미디어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추락 가능성, 대도시의 추락 가능성, 그렇죠. 인명 피해 가능성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어디 떨어지냐, 진짜 떨어지냐, 뭐 얼마나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언제 떨어지냐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늘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의문점을 좀 풀어드리려고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추락하는 중국 로켓 위험한가? 추락하는 로켓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 우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중국 로켓 추락 사태의 정말 문제점이 뭐냐? 그렇죠. 숨겨진 문제점이 있어요. 숨겨진 지금. 문제점이 아주 큰 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 의문을 아주 신속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하는 로켓, 중국 로켓 정말 위험한가? 지난 우주 쓰레기 랩미팅 때 저희가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위험한지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우주 잔해물이 지금 우주에 있어요. 큼직한 게 일단 2만 2천 개가 있고요. 자잘한까지 1억 7천만 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와. 예. 그리고 1년에 80톤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창정 5호 B 같은 경우 목표 궤도에 도달을 못했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장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우주 쓰레기 특집됐던 우주 잔해물, 우주 쓰레기랑은 조금 달라요. 얘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유해한 물질이 거기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통제 불능에 빠졌다는 거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이것이 지금 소진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거 아프겠죠. 엄청나겠죠.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락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네.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을 대중에게 바로바로 좀 전달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2011년 국가 안보 이유로 미국이 중국의 국제 우주 정거장 참여를 제한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상하죠. 아니 안보가 뭐길래 나를 그렇게 못 믿나? 몇 가지 게? 나를 왜 안 넣어줘? 그럼 중국 어떡하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 니네가 안 넣어주면 내가 한다. 우주정거장 우리가 그냥 만든다. 그래서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개발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탱궁 1호 들어보셨죠? 네. 탱궁 2호 들어보셨죠? 그렇죠. 얘네가 다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개발을 위한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난 4월 2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언급해요. 중국이 지금 과학기술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연설 종료 후 10분 정도 있다가 중국이 차세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텐허를 창정 5호 B에 싣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재밌죠? 아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분 후에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싣고 바로. 로켓이 올라간 거예요. 약간 여러 가지 그 타이밍을 잘 좀 조율한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했던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예전에는 중국이 이런 걸 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 몰래 했어요. 그렇죠. 미국 몰래, 유럽 몰래. 했어요. 근데 이제 대놓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고 10분 후에 연설 종료 10분 후에 이 말은 뭐냐? 이제 중국이 기술력이 과시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텐허 모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주 정거장 가면은 이제 우주인들이 여기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약간 우주에 있는 모텔 같은 거야. 지난번에 우주 정거장 때 한번 언급했던 그렇죠. 모듈이죠. 네. 저게 있어야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안에서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핵심 모듈인데 저게 이제 발사됐고 우리 창정형 5호 B를 타고서 올라가서 궤도에 진입을 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분리된 1단 로켓이 통제를 상실해요. 원래는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해서 얘를 바다로 정확한 목표 지점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근데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떨어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75km 상공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궤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구를 돌기도 해요. 그치. 돌면서 어디로 떨어질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쫙 가다가 태평양 같은 데다가 쫙 고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뭐야 계속 도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이래? 통제불능.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창정 5호 B는 본인의 임무를 한 거예요. 창정 5호 B는. 네. 근데 이제 올려놓고 핵심 모듈 올려놓고 분리된 1단이 지금 배회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궤도 이게 우리 창정 5호 B의 궤도입니다. 이게 지금 지도를 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U자와 같은 형태 이렇게 물결치면서 이제 지구를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원궤도지만 네. 지구를 이렇게 펴놨기 때문에 이 차원을 펴놨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위 41.5, 남위 41.5 요 사이가 전부 궤도가 걸려요. 창정 5호 B에. 이 말이 뭐냐? 전 세계 대도시가 다 걸려있다.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범위 내에는 어디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저 범위 내에. 맞아. 궤도의 민낯이야 저게. 저건 진짜 위험하게 되는데요. 저게 7일 오후 2시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적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 지금 어디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나가는 궤적들을 다 놓고 추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하는 할 알고리즘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저게 바뀔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저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저 궤적 중에 어딘가에 떨어질 것인데 저 중에 유력한 지점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전체 궤도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상황에서 일단은 미디어에서 굉장히 위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궤도에 안 걸리는 대도시가 없어. 미국, 싱가포르, 영국 뭐 다 걸려. 유럽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러면 책임을 지나요? 책임은 중국이 집니다. 그래요? 이거는 100% 중국이 집니다. 무조건. 왜냐? 보통 저런 거는 여러 나라가 펀딩을 해서 여러 나라가 나눠서 책임을 지는데 이거 중국 독자적인 거거든. 100% 중국 책임이야, 이건. 맞아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궤도에 대도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우려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이것을 과잉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봐요, 저는. 왜냐? 어쨌거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죠. 갖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죠? 특히나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왜 리지너블하냐? 근데 이게 바로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입니다. 미국의 우주정거장이죠. 미국의 첫 번째 우주정거장이죠. 예, 이게 1979년에 추락을 합니다. 그렇죠. 예, 추락을 하는데 당시에 과학자들이 아마 이 스카이랩은 대기권의 마찰로 인해서 전부 다 타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일부 파편이 호주 서부에 추락을 합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거야, 파편이. 땅에.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걸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왜냐? 조금 황무지야, 황무지. 호주가 사람이 사는 데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땅도 크잖아. 땅도 크잖아. 근데 재밌는 건 호주에서 어쨌거나 벌금을 물려요, 미국한테. 그럼요. 네, 왜냐? 명목이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뭐 공격을 해서 뭔가 문제, 인명피 안 났으니까, 뭐 재산 피 안 났으니까. 근데 왜 물리느냐? 쓰레기 무단 투기. 쓰레기를 버렸다. 우주 쓰레기잖아요. 우주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우주 쓰레기 우리나라에 버렸으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거에 대한 벌금을 내라 그래서 $400 청구합니다. $400. 40만 원? 40만 원. 한 50만 원? 4-50만 원 되죠. 40, 네, 40. 근데 미국 안 냈습니다 아직까지. 아 진짜? 그거 아직 안 냈어. 정말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내면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책임을 줘야죠. 그렇지.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걸 내면 우리 탓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미국 아직 안 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중국과도 떨어져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해도 중국이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해야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 벌금을 요구한 호주 사례가 과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호주에 떨어뜨린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단 투기했다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명피해가 나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번에 어쨌거나 통제 불능에 빠졌어. 그리고 과거 스카이랩의 사례를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70%가 지구의 70%가 바다인데도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뭐냐? 가능성이 낮다. 확률이 낮다고 해도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낮다지 없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누가 확신하는가? 이게 바로 그렇죠. 과학자 입장이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